안녕하세요. 해비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천마 내리는 걸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천마는 10kg에 돌배가 20kg, 한 솥에 돌배 40kg에 20kg 천마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천마를 내리는 거고, 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돌배 그 액기스로만 이렇게 해서 천마를 다리 가지고 천마의 그 현혼과 또 분내를 잡아주어서 이렇게 돌배로 이렇게 내립니다. 자연산 돌배로 내리기 때문에 기관지나 또 돌배 현혼을 여러분들이 직접 씻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약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마 집을 내리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천마 집을 한번 드셔봐야 되겠다면 이런 한 박스 50포 10만원 3개월치가 4박스입니다. 그래 4박스를 드셔야 약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박스 먹고 안 먹고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4박스 한 손량을 드셔야 아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가 천마를 씻으러 가겠습니다. 씻으러 가기 전에 이 천마 집은 제 솥은 일반 건강원 두 솥량이고 또 이렇게 저온으로 홍삼처럼 저온으로 다려야 됩니다. 고온으로 다리는 것은 약성을 파괴시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천마를 이렇게 저온으로 다리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척하는 걸 천마를 씻는 걸 과정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마를 지금 상품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천마집을 내립니다. 천마 분량은 이건 현재 20kg 양입니다. 20kg하고 돌배 40kg로 천마를 내립니다. 천마는 저온으로 내려야지 약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럼 이 천마를 이제 천마를 이것을 담아서 이제 약탄기에다 이제 넣었고 홍삼기계 저온으로 해서 이제 넣겠습니다. 지금 홍삼기계 일반 건강원에서 2배 이상 큰 거 500포까지 빼는 천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천마를 탕에다가 지금 25kg 정도 지금 넣습니다. 이것이 한 2솥량인데 2솥량만큼 또 돌배를 넣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천마는 뇌졸중, 마비증세, 두통, 뇌능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침투해서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졸중이나 마비증세나 또 각종 혈관을 뜨리고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천마는 한대는 대신 명약으로서 약은 아니고 식품이니까 저는 물을 한대 넣고 자연산 돌배로만 가득 넣어서 돌배로만 내립니다. 그래서 기관지나 여러 대로 약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제가 내립니다. 그럼 이제 돌배를 이제 씻어서 돌배를 넣겠습니다. 돌배는 25kg씩 해갖고 50kg 정도 됩니다. 달아보니까 요것을 이제 한 솥에 다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돌배 효능을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만큼 돌배가 좋은지.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일반 배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돌배로 군내를 잡아주고 기관지나 모든 데 약성이 뛰어나게 물을 첨가하지 않고 완전 돌배로 천마를 내립니다. 그럼 이제 약솥에도 한번 넣겠습니다.